초반에 저희가 3백을 써서 수비 부분은 좀더 탄탄해졌는데 그 전술적인 부분이 저의 판단 미스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초반에 그 이런 실점이 좀 부담이 됐고 또 선수들이 또 조금 몸이 안 좋은 선수들이 있어갖고 그게 조금 전체적인 밸런스를 깬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패배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일단 전반에 너무 소극적이었고 선수들이 너무 뭐랄까 조금 상대한테 겁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했고요. 저더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고 또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또 공격적으로 이제 임해야 되니까 조금 더 공격에 비중을 두자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나가자 전반 끝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예,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게 왜 그런지 지금 계속 아마 저에 대해 숙제인 것 같고요. 조금 더 자신 있게 붙어도 되는데 지금 선수들이 조금 뭔가 좀 계속 못 이기다 보니까 그 전북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다 보니까 그런 강팀한테는 조금 뭔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먼저 자꾸 실점을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이제 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. 뭐 판정의 문제는 아니고요. 제가 이렇게 항의하는 상황에서 그게 이제 대기심이랑 주심님이랑 얘기하는데 그게 소통이 좀안 돼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 거죠. 네, 그래도 저희가 여름에 좀 보강했고 선수들이 또 부상자가 많이 돌아오면서 좀 이제 뒤에 이제 있는 선수들도 저희도 스쿼드가 좀 강한 편이 돼서 이제 그런 이제 로테이션도 생각해보고 볼 거고요. 아까 말씀드린 좀몸 상태 안 좋은 선수들 말고 좀 적극적으로 또 팀에게 좀더 헌신해 줄수 있는 선수들이 누군지 잘 판단해서 컨디션 제일 좋은 선수를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또 지동원 선수랑은 또 다른 유형이고요. 높이가 있지만 또 높이뿐만이 아니라 또 기술적인 면도 브라질 선수로서 기술적인 면도 있어서 지동원 선수랑 어떻게 공존을 할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이렇게 원톱으로 쓸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 아마 공격적인 옵션에서 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뭐 팔로세비치 선수는 뭐 아시다시피 좋은 선수고 근데 저희가 조금 강팀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수비를 먼저 좀 생각을 해서 지금 명단에 빠져 있는 거고요. 이제 저희가 좀더 공격적으로 임하거나 이제 포지션에서 조금 그 변동이 있을 때는 당연히 팔로세비치 선수를 넣을 거고 본인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팔로세비치랑 대화를 하고 있고요. 본인도 그거를 알고 있고 본인도 팀에 도움이 되겠다. 후반 뭐 1분이라도 경기 나가면 도움이 될거 준비가 돼 있다. 항상 그렇게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그 선수의 믿음은 변함이 없고요. 저희가 뭐 다음 경기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팔로세비치 선수가 아마 중요한 또 옵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